지금 대한민국에 혁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새로운 한 분을 잠깐 모시겠는데, 우리 자유통일당에서 정책위 의장으로 우리가 초대를 했습니다. 자, 유재일 대표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 아, 이 대표님은 원래 좌파 쪽에 있었던 분입니다. 그 외국어 대학을 졸업하셨는데, 사실 우리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이 잘 사는 것은 이승만과 박정희 때문에 우리가 잘 살게 되거든요. 근데 이승만과 박정희가 돈을 다 만들어 놨더니 좌파 새끼들이 다 훔쳐가는 거야. 요걸 이제 설명하려고 그러는 거야. 어떻게 좌파들이 훔쳐가는지. 자, 다시 한번 박수하겠습니다. 여러분, 일단 우리가 이제 쟤들은 자주파라고 부르고 우리는 주사파라고 부르는 저 사람들, 반역가죠. 반역하는 인간들인데, 반역하기 위해서 쟤들이 평소에 하는 건 도둑질입니다. 도둑질이에요. 저는 그걸 최근까지 지켜봤고요. 그래서 쟤들이 어떻게 도둑질을 하는지를 압니다. 그거를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 얘기를 하기 전에 서두에 말씀드릴 건, 요번에 반드시 원내에 진입합니다. 와! 이미 여론조사에서 3.4가 나왔어요. 자, 이거는 걱정들 하지 마시고 사표된다 이런 생각하지 마세요, 요번엔. 그냥 찍으면 국회의원이 되는 겁니다. 뭐 2.9 얼마 돼서 이런 거 없습니다, 여러분. 무조건 찍으세요. 자, 일단 이것 드리고 이제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우리가 약자를 돕는다. 옳은 일이죠. 약자를 돕는 건 옳은 일인데, 약자를 우대한다? 이거 잘 생각하셔야 돼요. 자, 보세요. 얘네들이 얼마나 약자를 팔아먹냐면, 윤미향이 팔아먹은 얘기는 이미 사장이 다 하는 얘기고, 여러분 사회적 기업이라고 들어보셨어요? 자, 그거 보수들도 같이 해준 겁니다. 법 같이 만들어줬어요. 유승민 같은 사람들이 같이 쟤네들이 하자는 법 만들어준 건데, 직원이 100명이 있으면 그 중에 30명을 사회적 약자를 뽑으면, 30%를 사회적 약자를 뽑으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은 수의 계약을 할 수 있어요. 공공 입찰에서. 나라 입찰에서 그것도 문재인 때 원래 2천만 원까지였거든요? 근데 그걸 5천만 원짜리로 늘려줘요. 자, 그러면요,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거기서 이제 약자에서 되게 웃기는 게 뭐냐면, 장애인도 있고요. 장애인, 뭐 차상위 계층, 뭐 경단녀 이렇게 있어요. 자, 여기서 우리가 그 공공기관에 납품하는 기업 하나 만든다고 했을 때요, 우리가 지금 경단녀 30% 이렇게 만들어 올 수 있나요? 갑자기 뭐 막 주변을 둘러번 거려야 되잖아요. 쟤네들은 장애인, 경단녀, 여성단체연합 이런 식으로 해서 이미 다 조직화가 돼 있는 상태에서, 그리고 자기네들이 자리를 차지하잖아요. 정권을 차지하고 지방자치를 먹은 다음에 딱 요게 먹었네? 그러면 단체를 만들어서 나라 돈을 쏙쏙 빼먹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러면 약자라고 해서 그렇게 봐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정직하고 성실하게 일하고 물건 만든 사람들이 자기네들이 공공 입찰에서 밀렸는데 왜 밀렸는지 설명도 안 해줘요. 그냥 수의 계약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다 어떻게 돼요? 야, 약자 구해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이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얘네들이 하면서 뭐냐면, 여러분 원자력으로 전기 만들면 70원이 안 넘어요. 아무리 비싸도. 그런데 태양광으로 전기를 만들잖아요. 140원이거든요. 그냥 사주는 거예요. 왜? 그러면서 뭐냐면, 오르니까 사준대요. 이게 오른 에너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건 뭐냐면, 쟤네들이 약자라고 하는 거, 그리고 옳다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리고 쟤네들 여기서 이제 자유통일당이 절대로 정하고 있는 게 뭐 있어요? 차별금지도 말은 좋잖아요. 그런데 차별금지를 누구를 차별하면 안 되느냐에 이 디테일로 들어가면, 그럼 이제 완전히 아사리판이 나는 거예요. 맞죠. 아사리판이 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제가 또 하나만 설명드릴게요. 제가 그 전장현 있잖아요. 전장현 보고 기겁을 했는데, 장애인들이 여러분
장애인들 한 명이 시설에 있다가 쟤네들 탈시설이라고 하는데 밖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통 사는 이런 주택에 나와서 그 산 사람을 케어하는데 1년에 인건비만 2억이 들어요. 이야. 인건비만 2억이 되는데 저기서 얼마를 떼먹냐면 25%, 5천만 원을 수수료로 떼먹습니다. 나도 장애인으로 등록해야 돼. 나 진짜 장애인이니까 등록해야 그러니까 돼. 빨리. 저놈들은요, 그래 놓고서 제대로 케어도 못해서 사람들이 욕창에 걸려서 죽는 일까지 벌어져요. 폐혈증으로. 그렇게 방치하고도 다 쉬쉬하게 만듭니다. 그러면 얘네들이 이거로 이 장애인들 케어를 사실상 왜들 어떻게 먹어갔는지 봤더니 옛날에 여러분 도가니라는 영화 기억나세요? 그래서 무슨 이렇게 시설에서 인권침해가 있고 막 성추행이 있고 이런 적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뭐를 만드냐면 장애인 권익옹호기관이라는 걸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시설 같은 데서 인권침해 있는지 막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 놓고선 뭐를 하냐면 또 나라에서는 걔네들이 그걸 조사할 수 있는 권리를 줘요.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사가 아니라 장애인 시설에 문제가 생기면 먼저 걔네들이 들어가서 조사를 하는 거예요. 검사하고 경찰보다 걔네들이 장애인 사회에선 진짜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거죠. 이야. 그런데 그거를 그 사법권을 가지고 있는 그 단체들이 뭐라고 해요, 여러분? 주사파 단체예요. 걔네들이 왜 그렇게 됐냐? 인권운동가라고 얘기해요. 자기들은 약자 돕는다, 선한 일 한다 그래 놓고선 주사파들이 그렇게 자기네들 주사파가 인권운동가가 돼서 그렇게 장애인 시설에 대한 사법권을 장악을 하더니 그 업계를 싹 다 자기 거로 만들어서 1년에 수조를 처먹더라. 자, 근데 여러분 기가 막혀. 장애인에서만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보면 사법권을 가지면 그러면 장애인 시설에 계신 우파분들은 그 사람들이 조사하겠습니다 나오면 어떻게 돼요? 오금이 저려요. 주사파 앞에서 꼼짝을 못하는 겁니다. 먼지 털듯이 턴단 말이에요. 그러면 뭐라도 나오면 그냥 주사파 앞에서 엎드려서 아이고 제발 좀 봐주세요. 그러고 이 건을 그렇게 다 장악하는 거예요. 사법권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검수완박이라고 하죠. 여기서 그거 잘 봐야 돼요. 경찰한테 수사권을 넘긴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뭐까지 얘기해요? 자치경찰이라고 얘기하죠. 자치경찰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보면 경찰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그 경찰위원회가 뭐처럼 구냐면 회사의 이사처럼 굴어요. 경찰위원회가 예산과 인사를 결정을 해요. 차. 그러면 경찰청장은 경찰위원회에 꼼짝을 못하겠죠. 그런데 제가 목사님하고 이제 대화를 하다 깜짝 놀란 거, 우리는 그런 거 장악하려고, 우리 자유마을 조직이 있어도 그런 걸 장악하려고 우리는 준비를 하고 있진 않아요. 근데 저놈들은 그런 거를 어떻게든 장악하려고 조직화가 돼 있어요. 맞아. 자, 그러면 여러분, 경찰위원회를 쟤들이 장악을 하면, 그럼 경찰은 누구 거예요? 쟤들 거죠. 빨갱이들 거지. 자, 그리고 거기서 뭐냐면 또 하나가 보면 경찰인권위원회라는 걸 따로 만들어요. 그 경찰인권위원회는 뭐냐면요, 여러분, 징계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경찰이 인사, 예산은 경찰위원회에, 경찰인권위원회에는 징계권이 있으면 꼼짝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그렇게 사법권이 쟤들한테 넘어갔어요. 넘어갔는데 중대재해법, 그리고 각종 환경규제, 차별금지법, 가가지고 목사님이 사장님이에요. 사장님한테 가가지고 중대재해법 어기셨습니다. 주사파한테 꼼짝 없어지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에서 동성애에 대해서 차별 발언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회사 사장이 꼼짝 없이 그 회사를 문을 닫아야 돼요. 그럼 그 회사가 하던 일 이권 누구한테 넘어갈까요? 주사파한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검수완박은 단순히 검사에서 경찰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경찰에서 다시 자치경찰로 넘어가면 대통령이 경찰을 통제하려면 누구를 통해서요? 행안부 장관을 통해서 하죠. 그런데 이렇게 자치경찰이 되면 행안부 장관이 그 자치경찰한테 경찰권을 장악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죠. 없어요. 여러분, 경찰권 뺏기고 이권 뺏기면 그게 그 나라가 누구의 나라예요? 문제는 선거에서 이겨도, 선거에서 이겨도 이게 바뀌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의회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위원회 권력을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위원회를 여러분 평의회라고도 부르는 이거를 뭐라고 부릅니까? 외국말로, 러시아말로 그걸 소비에트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하죠? 권력을 소비에트로. 그게 지금 대한민국에서 거의 다 이루어졌어요. 자 보세요. 쟤네들이 혁명을 한다라고 했을 때 그때는 폭동 이런 걸 일으키죠. 그런데 그렇게 해서는 진압을 당하잖아요. 그러니까 폭동 같은 방법, 그걸 뭐라고 하냐면 기동전이라고 그래요. 말 이렇게 띄고 간다. 혁명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폭동이나 혁명 같은 방법으로는 안 되니까 야금야금 먹자. 그걸 뭐라고 불러요? 그거를 진지전이라고 부르죠. 그 이탈리아의 공산주의 이런 거 악랄한 놈인데, 그놈 그람시라는 놈이 개발한 방법인데, 그 방법을 그대로 우리는 사법권을 군데 다 주고 나라의 이권까지 쟤네들한테 다 털렸어요 지금. 이미. 그런데 이 과정에서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이 도둑질을요. 왼쪽 애들이 도둑질을 하는 걸 봤으면 오른쪽이 말려야 되잖아요. 근데 야, 너 좋은 거 만들었구나. 나도 해먹을래. 이게 지금 대한민국 보수가 망한 근본적인 원인. 망하는 거야. 왼쪽 놈들이 나라 세금 도둑질을 하는 걸 만들면 개발은 걔네들이 해요. 이게 또 이 국민의힘 이것들이 순진해가지고 그런 걸 지들이 적극적으로 개발을 못해. 디테일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 거기 가가지고 나도 한 입만. 이래 놓으면 나라가 도둑놈들만 넘쳐나고 그 도둑놈들 속에 누가 숨어 있다? 반역하는 놈들이 숨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 같은 도둑으로는 자기는 반역은 아니 할 놈은 아니라고 해도 도둑질로는 공범이잖아요. 이재명, 곽상도, 박영수 이런 사람들,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 이재명하고 같이 손을 잡고 있었잖아요. 도둑질에 왼쪽 오른쪽이 없었잖아요. 그러니 같이 도둑질을 해줬으니 이 새끼들의 반역에 대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막아야 되잖아요. 어떻게 막을까요? 우리가 막는 거예요. 우리가 자유통일당이 막는 거고, 우리가 이번에 원내에 진입해서 막는 거고, 국민들한테 이렇게 나라가 돌아가고 있다라는, 개꼬라지로 돌아가고 있다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국민들한테 알려야 돼요. 여러분, 이번 총선에서 우리는 원내 진입을 하고요. 해야만 합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박수하겠습니다.